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민속박물관 전시훈 연구과의 김유선 연구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전시는 야외 전시장에 있는 7080 추억의 거리라고 하는 전시인데요. 저희가 이 전시는 올해 2023년 5월 3일 날 새롭게 재개관한 전시예요. 그래서 그 전시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좀 설명을 드리고, 사실은 여기 이 전시는 이렇게 PPT로 보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셔서 한번 직접 눈으로 보시고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전시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 듣고 한번 좀 나가서 직접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보시고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전시운영과에서 지금 한 다섯 개 정도의 전시를 했는데요. 지금 이번에 한 전시가 올해 다섯 번째 전시로 7080 추억의 거리 전시입니다. 일단 전시, 야외 전시 설명드리기 앞서서 저희 민속박물관에 어떤 전시가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상설 전시관이 1관, 2관, 3관 이렇게 세 개의 관이 있고, 기획 전시 1이, 그 다음에 야외 전시가 있는데, 상설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의 하루, 1년, 일생 이렇게 시간축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11월 달에 한국인의 하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K컬처 전시로 새롭게 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1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4절기와 세시풍속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1년을 주기로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3관에는 한국인의 일생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기자 어떻게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부터 사람이 죽고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내는 것까지의 일생 의례가 담겨 있는 전시관입니다. 기획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하는데, 저희가 기획 전시실 1에서는 이제 하반기에 11월 달에 동아시아의 가면이라고 하는 특별전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9월 달에는 이부자 매듭 기증전이 개최가 될 거예요. 매년 연말이 되면은 띠전을 개최를 합니다. 저희 박물관의 좀 시그니처 전시 같은 전시인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용띠해라서 용의 용띠 전시가 열릴 예정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토끼띠여서 얼처에 토끼띠 전시를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야외 전시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이게 민속박물관 지도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시면 보셨겠지만, 이렇게 정문 들어오시면 들어오시자마자 이제 돌탑이랑 장승이랑 이런 거 세워져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앞부분은 민속마을을 저희가 꾸며놓은 건데, 여기에는 장승 속대, 돌탑, 뭐 효자문, 효자각, 한옥, 물레방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공간적으로 좀 앞부분은 이제 마을 어귀에 처음 들어가는 장승 속대로 시작을 해서 걸어서 들어오면 이제 한옥, 오촌댁 한옥이 있고 주거지가 있고, 그 옆으로 물레방아, 연자방아 이런 것들이 있도록 저희가 마을의 구성과 좀 비슷하게 전시를 해놓은 곳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개편한 곳이 바로 이 옆에 있는 7080 추억의 거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제 1970년도에서 1980년도 이제 서울 지역의 주거지, 우리 동네라고 하는 곳을 저희가 좀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 국민학교와 주변 상점들이 있는 동네 모습을 저희가 좀 이제 다시 재현을 해서 관람객들이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추억의 거리 관람 시간은 저희 전시 관람 시간과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야간 개장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는 9시부터 8시까지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야간 개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직장을 가셔서 이제 관람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도 이날은 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추억의 거리는 이제 저희가 2009년도에 처음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조성을 했을 때에는 개화기 거리랑 1960-70년대 거리로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똑같은 공간 안에 두 개의 시대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화기 거리 같은 경우에는 한약방, 중물점, 뽀목점, 양태전 전차 이렇게 있었고, 이제 60-70년대 거리에는 사진관, 음악다방, 국밥집, 양장점, 소리사, 만화방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사람들이 시대가 헷갈린다라는 말씀이 많고도 지은 지 10년 정도 지났었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부분 보수를 진행하면서 개화기 거리를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시설은 좀 노후가 되어 있었고, 기존 전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내부를 이제 들어가서 관람을 할수 있는 공간은 사실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관람객들이 들어가서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좀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도 있었어서 시설 노후도 보완을 하고 또 전시에 관람객들이 좀 체험도 하면서 또 관람객들 연령이 좀 변해서 이제 관람객들의 연령에 맞는 전시로 개편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2023년도에 전시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개편을 하면서 좀 어떤 걸 목표로 삼았었냐면 여기는 이제 시대적 건물 일반적으로 전시를 보러 박물관에 오면 유물만 보게 되는데 여기는 뭐 건물이나 분위기 연출 그다음에 물품들을 좀 사람들이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감하는 체험 전시를 좀 만들고자 하였고 지금 저희 추억의 거리에 오시는 주 관람객층들이 가장 많은 게 초등학교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추억의 거리에 와서 좀이 추억의 거리 취지가 부모님이 또 할머니가 손자, 손녀랑 같이 와서 아, 내가 살았을 때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너네가 이런 걸 보지 못했으니 내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추억을 좀 공유하고 공감하고 세대가 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했는데, 이게 60년대 정도만 돼도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도 그 시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시대를 조금 더 70년대, 80년대까지 부모님의 세대로 좀 바꾼 다음에 어린이들과 같이 공감하면서 전시를 관람할 수 있게 좀 바꿨습니다. 이제 저희가 동네, 우리 동네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사실은 전시를 개편하고자 했는데. 이제 서울 지역이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이제 점점 좁혀 나갔는데, 이렇게 70년대, 80년대, 특히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화가 막 일어나면서 지방이랑 서울이랑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정을 한건 그러면 좀 서울 지역으로 한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전시를 구현을 하자라고 해서 서울 지역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이랑 부모님들이 왔을 때, 아, 민속이 과거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범하게 부모님도 살고 있고 나도 살고 있는 이렇게 일상생활의 이야기가 민속이 되는구나라는 걸좀 이해를 하고 좀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좀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그 시대를 이해를 하고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좀 이후 세대들은 아, 과거를 공감하고 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전시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희가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추억의 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모님이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도슨트가 될수 있는 그런 전시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추억의 거리가 사실은 이렇게 테마파크처럼 꾸며진 곳이 요즘에는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박물관인데 그럼 이런 곳과 어떻게 차별점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세트장과는 구별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박물관이니까 그럼 조금 고증된 실물 자료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심어보자라고 해서 그것을 담자라고 해서 여기에 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게 추억의 거리의 모습인데요. 저기 리플렛에 실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총 12개의 학교랑 상점, 이렇게 9개 동과 거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 출입구는 학교랑 떡방앗간 사이로 들어가는 메인 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 뒤쪽으로 들어가는 길과 어린이 박물관 쪽에서 들어가는 이렇게 세 가지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근데 메인 출입구는 지금 주 출입구는 아래에서 올라가는 길이고요. 이쪽에는 안내판과 전시 리플릿을 두어서 이제 어떠한 전시인지 관람객들이 좀볼수 있게 해두었어요. 그래서 전시 리플릿에는 이제 이각 공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지금 QR코드가 보이실 거예요. 이 QR코드에는 이 공간과 관련된 이제 이 업종에서 실제로 일하셨던 오래가게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인터뷰를 한 짧은 영상이 이 QR코드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민속박물관 유튜브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제 QR코드를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 출입구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버스 정류장인데요. 이제 이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가서 아, 과거에 이제 저희가 현재에서 과거로 좀 타임슬립을 해서 들어가는 느낌이 줄수 있게 버스 정류장을 여기에 두었고요. 우리 동네라고 공간을 설정을 했는데 사실 여기가 저희가 궁 안에 있는 곳이어서 무언가 건물을 새로 짓거나 뭐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데 제약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문화재 현상 변경이라는 과정을 저희가 거쳐야 되거든요.
여기에 새롭게 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주생활 모습,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집을 담을 수 없다라고 하면 담장과 집 대문의 모습을 놔둬서 이제 사람들이 그 안 너머에 집이 있다라고 상상을 하고 그 집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전시실에 이제 주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으니 전시실로 유도를 해서 내용을 좀 더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각 골목골목에 이제 공목 놀이 공간을 두어서 이제 관람객들이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게 했는데요. 이곳 앞에 공터 같은 공간에는 사방치기, 오징어 놀이, 딱지, 고무줄 놀이 등 이런 놀이기구를 배치를 해서 그려놓고 체험을 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슈퍼와 그 만화방 사이에는 리어카 목마를 두어서 100cm 미만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 두었습니다. 각각의 공간을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저희가 내려서 주출입구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공간인 국촌 국민학교예요.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가 아니어서 국민학교여서 이제 국민학교라는 명칭 그대로를 사용을 했고요. 이제 여기 주요 전시품으로는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여기 책 읽는 소녀상을 가져다 놨어요. 이 당시에는 국민학교에 전부 다 동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동상들에는 좀 재미있는 괴담들이 다 전해져 내려와요. 그래서 뭐 이순신 동상이라든지 아니면 신사인다 동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책 읽는 소녀상이라든지 이런 소녀상들이 12시가 되면은 움직인다든지 책장을 넘긴다든지 이런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야기들이 다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이제 관람객들이랑 공유할 수 있게 여기에 소녀상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에 보이는 이부지 학급 표지판인데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저희가 베이비붐이 막 일어나면서 한 학급에 학급 인원 수가 엄청 많아서 거의 대부분 이제 이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가 많았어요. 지금 옆에 기사도 있는데 이부제 수업이 이렇게 80년도 기사인데 올해도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부제 수업이 90년대 이제 이후가 돼야지 95년도 기사인데 이 아래는 95년도가 지나야지 90% 이상 감축됐다. 제가 83년생인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 이부제가 이제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저희도 이부제를 하다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볼 수 있게 이제 넣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실의 모습인데요. 교실을 보면 이제 지금이랑은 다르게 골마루 바닥인데 이 골마루 바닥을 어린이들이 이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놓았고 이 골마루 바닥 뒤쪽에 보면 이제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들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학교 청소 시간 되면은 그 말표 물 왁스라고 동그란 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한테 학교에서 다 그거 가지고 오라고 하면 엄마가 걸레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그거 가지고 가서 책상 다 밀고 박박박박 이렇게 닦고 이런 걸 이제 어린이들은 모르는데 어머님들이 오시면 다 이제 자기 자녀분들한테 이런 걸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엄마 이렇게 바닥에 맨날 바닥 닦느라고 힘들었어 이런 거 얘기해 주시고. 또 책상도 보시면 맞아 이렇게 옛날엔 나무 책상이었지 하는데 이제 지금 친구들한테는 좀 생소한 책상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책상 같은 경우에는 앞에 두 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옛날에 사용했던 자료 책상이고 뒤에부터는 저희가 이 공간 자체를 좀 야외 전시장의 교육 공간으로 이제 교육생들이 오거나 아니면 이런 간단한 저희가 교육이 있을 때 그 공간 안에서 바로 이제 관람객들이랑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이제 저희가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도 앉을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칠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칠판에 프로젝터 영상을 달아놨는데요. 이 프로젝터 영상에는 입학식, 졸업식 뭐 이런 그 당시에 국민학교 학생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그 KTV 자료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그 방송 자료들을 좀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국민체조 음악이 나오면서 국민체조 영상이 나오는데 이제 음악을 들으면 관람객분들이 좀 연세 있는 분들은 자동 반사적으로 막 따라 하시거든요. 이렇게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다 어린이들은 의아해 하면서 재밌어 하고 이러서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되고 이런 공간은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거는 이제 풍금인데요. 풍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죄송합니다. 음악 시간에 항상 선생님이 반주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셨던 건데, 지금 피아노는 아는데 어린이들이 풍금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풍금 같은 경우에는 오르간 원리여서 이제 발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도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체험을 할수 있게 했었는데 너무 심하게 밟다 보니까 훼손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 특별한 날에 저희가 이제 지도하에 체험하는 거 말고는 체험은 할수 없게 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관람을 하거나 보시는 거는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게 이제 저희 교육용 주판인데요. 굉장히 큰 주판이에요. 근데 주판 자체를 지금 어린이들은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8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컴퓨터랑 이제 전자계산기가 많이 보급되기 전에는 주산을 잘하면 좀 컴퓨터 활용 능력처럼 굉장히 우대를 받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해주면서 저희 이제 주판 체험도 어린이들이 할수 있고 그렇게 이제 체험 요소로서 놔뒀고요. 예. 또 이제 저희가 이쪽에 와서 관람객들이 여기 좀 참여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뭐 저희 국민학교 때 주판 가지고 운동화에 양쪽 밑에 깔아가지고 묶어서 주판 타고 다니다가 주판 다 망가져가지고 부모님한테 엄청 맞았다 막 이런 얘기도 듣고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꼭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 공간은 관람객이 도슨트가 돼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좀 있고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쪽에는 지금 바른생활 궤도가 있는데 이 궤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린이들은 전부 다방그 교실마다 PPT 컴퓨터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때는 뭐 따로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니까 판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지금의 PPT 역할을 하던 거다. 시청각 자료다면서 이렇게 한 장씩 넘기면서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신기해 하거든요. 이것도 원래는 이렇게 저희가 체험을 할수 있게 이게 실물 자료에서 그때 당시 자료를 저희가 구한 건데 이게 너무 많이 찢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자료의 귀중한 자료라 좀 소중히 달아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좀 평소에는 만질 수 없게 하고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실 중앙에 보면은 이제 조개탄 난로가 있는데요. 이때만 해도 이제 88년도 기사인데, 학교에는 아직 난방시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조개탄 난로를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번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어린이들은 주번의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마다 이제 당번을 정해서 겨울에는 내려가서 이제 조개탄도 받아오고 그다음에 학급 친구들이 마실 이렇게 주전자에 물도 떠다가 뒤에다 놔두고 했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선생님이 판서하신 거 지우고 지우개에 털이 가가지고 지우개도 털어서 갖다 놓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친구들은 다 되게 의아해하거든요. 일단 지우개 털이 저 기계 자체를 처음 보는 친구들도 많고 이제 그런 내용들에서 이제 지금 만지지 마세요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작동법을 모르니까 이걸 막 너무 돌려가지고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이것도 이제 교육할 때 친구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난로 같은 경우에도 재미있는 사연들이 많이 있는 게 양은 도시락이 이제 70년대에서 80년대 넘어올 때까지 많이 사용이 됐는데 사실 양은 도시락은 실제로 양은 아니고 알루미늄 도시락인데 이제 이게 밑에 밥이 눌지 않게 옆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 건데 이거 밥 순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 해주면 친구들 재미있어 하고 이런 걸좀 공유하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교실 뒤편에 사물함에는 저희가 교실에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아올 수 있었던 간단한 놀이들도 좀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우개랑 공기랑 딱지가 놓여있는 모습이에요. 지우개 같은 경우는 지우개 이렇게 저희가 손가락으로 해서 지우개 따먹기 하는 지우개 싸움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기는 현재도 많이 하는 거고, 딱지 같은 경우는 이 원형 딱지인데 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던져서 멀리 가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손을 불어서 넘기는 거, 손으로 쳐서 넘기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놀았던 방식 같은 거를 알려주고 있고, 또 딱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기념품으로 좀 제작을 해서 여기 저희가 지금 옆에 보면은. 학력고사 시험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학력고사 시험지 이제 만점을 받거나 하면은 이벤트로 이제 만든 딱지라든지 아니면 종이 인형 같은 걸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마지막에 보이는 이 학력고사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당시 학력고사 시험 문제들을 저희가 좀 추려서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학년군별로 좀 모아서 만들어 놓은 시험지예요. 그래서 뒷면에는 답안지와 이제 모는 종이 방안지가 있어서 그 방안지에는 오목놀이라든지 아니면 점을 찍어서 삼각형을 그려볼 수 있는 놀이를 관람객들이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현대문구라는 공간인데요. 현대문구와 금대와 슈퍼는 지금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 공간 안에서 이제 문방구랑 슈퍼를 같이 운영하는 가게로 설정을 했고요. 지금 안에 전시 연출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플렛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리플렛에 이제 저희가 수유초등학교 앞에서 40년 이상 이제 문방구를 운영을 하셨던 분의 인터뷰를 넣어서 같이 볼수 있도록 리플렛에 넣어놨고요. 이제 정광희 사장님의 인터뷰와 그 실제 가게 모습을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이제 돼지저금통, 지금은 친구들이 현금을 어린이들도 잘안 쓰더라고요. 어머니들이 전부 다 카드나 티머니 카드에 충전을 해주는데 저희 때는 이제 현금을 받아서 이 돼지저금통에 다 모아서 특별한 날이 되면 이제 돼지 잡는 날이다. 돼지 배를 이제 갈라서 뭔가 중요한 걸 샀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그다음에 곤충 채집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여름방학이 되면 항상 곤충 채집 숙제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그때는 곤충 잡으러 잠자리채랑 곤충 잡으러 항상 다녔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딱지라든지 종이 인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시를 해놨는데 민속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시 유물을 저희가 좀 활용을 해서 다시 재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작을 하는 김에 좀 기념품으로 제작을 해서 관람객들한테 뭐 이벤트가 있을 때좀 배포도 하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좀 유명했던 뭐 왕자 크레파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고 좀 재미있게 볼수 있었던 게이 당시에는 그뭐 과학이라든지 이런 거랑 관련해서 그 학년별 교과랑 연계된 교과 연구 교구 상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상자에 뭐 내용물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그 상자를 저희가 좀 실물 자료들을 구해서 거기에 같이 전시를 해서 관람객들이 볼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간은 워낙 작은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관람객이 안에 내부로 들어가서 볼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지금 가장 오른편에 아래 사진을 보면은 가운데 문 앞에 인쇄책이 이렇게 쳐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쇄책 밖에서 안을 보고 교육을 할때 교육 시에만 문을 열어서 그 강사가 동반했을 경우에만 안을 내부를 좀 들어갈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구사 밖에는 오락기를 두어서 이제 그 저희가 이 공간을 설정할 때 설문조사를 좀 했었었어요. 그래서 가장 그때 당시에 기억에 남는 추억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 문구점 앞에서 게임을 했었던 기억이 많이 있어서 게임기를 구해서 이쪽에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근대화 슈퍼인데요. 이 슈퍼라는 이 명칭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때 80년대가 이제 외래어가 정리가 되기 전이어가지고 슈퍼 마켓 이렇게 지금이랑은 표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당시 표기 그대로 저희는 사용을 해서 간판을 만들었고요. 이제 여기에도 50년지기 이제 자하 슈퍼 동네에서 이제 장사를 하셨던 자하 슈퍼 사장님의 이야기를 좀 담았고요. 이 안에는 저희가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음식들이라든지 뭐 생필품들을 저희가 재현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이제 주요 전시품들 중에 좀 재미있게 제가 봤었던 거는 샤니 빵 호빵 기계였는데요. 그 전에 이제 60년대의 분식점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뭐 떡볶이, 옷, 뭐 어묵 이런 게 아니고 제일 유명했던 게 찐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찐빵이었는데 그 찐빵의 그 따끈따끈한 거를 아무리 큰 대형 빵, 그러니까 삼립 이런 데서 이길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삼립이 겨울에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이 호빵 기계를 같이 개발해서 보급을 함으로써 좀 이제 80년대 이게 폭발적으로 겨울하면은 아 삼립 호빵 호호 그러니까 찐빵이라는 이름이 호빵이 약간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된게이 찐빵 기계의 보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여기에 찐빵 기계를 좀 구해서 저희가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하이타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우리나라 최초의 그 합성 세제인데
이 하이타이도 80년대에 저희 그 세탁기라든지 80년대 산업이 막 발전하면서 그 가전제품들 보급이 되게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수요가 늘어나서 같이 이런 거 보여줄 수 있게 넣어놨습니다. 여기는 과자 코너인데 이건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지금도 먹고 있는 과자가 그 옛날에도 30년 전에도 40년 전에도 있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넣어놨는데요. 그러니까 패키징은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포장 자체는 좀 달라졌지만 지금도 그 과자의 그 맛 그대로 오래된 과자들이 있다. 그래서 꽃갈콘이라든지 새우깡이라든지 뭐 짱구라든지 라모나라든지 가나 초콜릿이라든지 지금 오는 관람객들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과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담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치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최초의 럭키 치약이라든지 뭐 이쁜이 비누 그때 당시에 이제 판매되었던 생필품들에 대한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혼분식 이 막 장려되고 그러면서 라면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먹게 됐거든요. 그래서 라면 수요가 많아져서 이제 그 라면에 대한 모습들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믹스, 이제 프림 설탕 그다음에 알커피 이렇게 섞어가지고 커피 믹스를 만든 거는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은 커피 믹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양초인데요.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정전이 잘 됐었대요. 여기 좀 연세 있으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예, 그래서 양초가 집안의 필수품이었고, 또 이제 뭐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잘 살라고 이제 양초를 선물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걸 설명할 수 있게 양초를 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거는 이제 통조림인데요. 샘표가 이제 원래는 장류를 판매하던 이제 회사였는데 최초의 통조림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통조림이 개발이 되고 이제 보급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참치하면 좀 유명한 동원 참치가 캔참치라는 것이 나와서 저희 식생활에 이제 빠지지 않는 뭐 참치찌개라든지 참치랑 뭐 참치전이라든지 저희가 현재에도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음식들이 이제 보급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가장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물을 하는데 이런 종합 선물 세트, 과자 종합 선물 세트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자 종합 선물 세트에 대한 것이 전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좀 재미있었던 거는 그 분유인데, 남양 분유인데, 여기에 이제 좀 우량한 어린이가 그 사진으로 딱 찍혀져 있는데, 이때는 이제 우량아 선발 대회라는 거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튼튼 약간 몸이 큰 우량아 어린이가 튼튼한 어린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우량아 선발 대회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우량아 선발 대회에 대한 내용들도 좀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다음은 이제 꾸러기 만화방인데요. 이제 학교에서 그러면 마을로 좀 들어가는데 학교 가까이에 있었던 게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이제 설문을 하고 실제로 이제 마을들을 조사를 했을 때 이제 학교 앞에 문방구, 그 다음에 뭐 구멍가게, 그 다음에 또 많았던 게 만화책방이었더라고요. 만화가게인데 이제 이때 만화가게들은 뭐 만화를 빌려주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제 그때 80년대에 컬러 TV가 처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컬러 TV에 이제 만화 영화 보러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간식류, 조그마한 불량식품 간식류 같은 걸 파면은 만화책 보면서 그런 것도 사 먹고 하는 추억이 있는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여기서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좀 그때 인기가 있었던 뭐 공포의 외인 구단이라든지 로봇 택감부이라든지 뭐 부캐별이라든지 해서 70년대에서 80년대 예, 인기 있었던 만화책들을 저희가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그 포스터들을 좀 비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만화책들도 있는데 관람객들이 사실 그 과거 자료 만화책들을 좀 낡아서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만화책은 이제 재발간된 그러니까 신간으로 재발간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구비를 해서 실제로 볼 수 있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 옆에 저희가 만화책방 옆에 붙어있는 간이 분식점을 좀 만들었는데요. 이 간이 분식점에는 이제 떡볶이랑 그다음에 어묵, 그다음에 찐빵 이런 거를 이제 두어서 어린이들이 그 만화책이랑 같이 먹던 간식들을 볼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네? 저기는 모형이어가지고 실제로 먹을 수는 없는데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저게 좀 되게
좀 사실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셋이 행사를 하는데, 아, 자꾸 거기 줄을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진짜가 아니에요. 이랬더니, 아, 진짜도 판매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러니까, 여기 전시 개편할 때 사실은 그 의견이 되게 많았었어요. 여기가 그 추억의 거리가 좀 살아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만화책방도 이제 저희가 실제 들어가서 보고, 뭐, 식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벤트성이라도 떡볶이면 떡볶이 만들어서 그날만이라도 좀 팔아서 먹어볼 수 있게 하자라고 했는데, 여기가 저희 공항이다 보니까 화기를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예, 수도관 설치를 하는 게 밑에 땅을 파야 되는 거여가지고, 예, 유적지라서 쉽지가 않아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섯 번째 공간은 화계 이발관 공간인데요. 이 화계 이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로구 소격동에 실제로 화계 이발관이라고 하는 이발관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2007년도까지 영업을 했던 이발관인데, 거기서 약 50년간 운영을 하셨던 분이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저희한테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 기증한 자료로 꾸며진 공간이고요. 지금 외벽에 뭐 타일이나 이런 모습은 그때 당시에 찍었던 사진을 토대로 저희가 디자인을 새로 해서 최대한 그 디자인 모습을 살려서 만든 공간입니다. 이발관 하면은 제일 상징적인 게이 삼색 표시등인데요. 이 삼색 표시등을 보고, 아, 저기는 이발관이다 하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면 이제 이발관 내부 모습인데요. 이발관 내부 모습이 이발소의 의자인데, 이 의자에는 지금 사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네모나 그냥 나무 판자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발 의자 받침대인데, 그 이발 받침대에 어린이들이 오면 이제 그 위에 앉혀가지고 머리를 자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셋이 행사 때는 이발사분을 이제 오래된 이발사랑, 그다음에 젊은 이발사, 이제 이발사. 요즘에는 이발사가 바버라고 해서 유흥업 쪽에 또 젊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두 분들을 좀 번갈아가면서 모셔가지고 이제 체험을 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용사랑 이발사랑 좀 가장 큰 차이가 이제 면도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렇게 면체, 그리고 가위랑 뭐 칼을 쓰는 거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이제 그래도 특징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는 면도를 해주는 거라서 저희가 면도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그때 딱 터지는 바람에 그 마스크는 벗을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머리를 잘라드리는 것까지만 했었어요. 그리고 그 실제로 80년대 이발소에서는 그 여중생들 머리까지는 잘라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발머리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서 여자 어린이들도 머리를 자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실물 자료를 좀볼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실물 자료다 보니까 상시 개방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날이라던가 교육을 할 때만 개방을 하고 있고, 이곳에 가면 그 화계 이발관에서 이제 기증을 해주신 뭐 면도칼, 커트필, 파우더통 분첩이라든지, 뭐 파우더, 이발소에 웬 파우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뭐 면도라고도 있고, 머리를 자른 다음에 파우더를 이렇게 해보면 이게 머리가 고르게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파란색이랑 갈색이랑 흰색 이렇게 통같이 생긴 게 이제 가위꽂이인데, 거기에 가위 같은 걸 이렇게 편하게 꽂아서 쓸수 있도록 만든 거거든요. 가위꽂이, 이제 여기 청소용 붓, 그다음에 면도 거품솔이랑 거품통, 여기 이제 거품 내가지고 이발해 주시는 거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안쪽에는 바리깡이랑 조발 가위랑 티닝 가위라고 이제 숯가위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 공간은 저희가 셋이 행사 때는 개방을 해서 관람도 하고 실제로 머리도 잘라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풍년상회인데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쌀도 팔고 기름도 짜서 팔고 뭐 방아, 고춧가루 이런 것도 좀 해주는 동네에 있었던 방앗간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좀 많지는 않은데, 옛날에는 그 동네마다 쌀집이 있어가지고 엄마들이 다늘쌀 떨어질 때 되면 쌀 팔러 간다고 해서 쌀이 굉장히 중요했던 가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랑 또 묵은 쌀이 나오면, 이제 햅쌀 나오면 묵은 쌀 가지고 가서 전부 다 이제 떡 뽑아와 가지고 와서 떡해 먹고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자전거가 한대 있는데, 이게 쌀집 자전거라고 해서 짐 자전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전거보다 좀 크고 화물 자전거 같은 모습이어서, 이제 지금 어린이들은 잘 몰라서 이제 쌀집 자전거, 여기에는 이제 쌀 포대를 여러 개 모아
올려서 이제 끈으로 묶어가지고 갈수 있는 자전거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미숫가루, 뭐 맞춤떡 이렇게 여기 맞춤이라고 써있는데 여기 실제로 이제 맞춤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춤이라고 안돼 있고. 이제 한국 맞춤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표기여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맞춤법이 이제 이랬구나라는 거를 어린이들이랑 관람객들이 좀 보고 알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안에 내부 모습인데요. 내부는 실제로 방앗간을 하시던 분이 폐업하시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전체 다좀 이거는 기증은 아니고 저희가 구해서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 있는 이 빨간색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춧가루 빻는 방아 기계인데요. 여기 이제 고춧가루를 넣으면 고춧가루 빻는 기계. 이런 거 이제 어린이들한테는 좀 생소한 기계여서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성강방앗간이라고 해서 이제 대를 이어서 이대째 이제 방앗간을 하시는 분의 인터뷰가 저희의 리플렛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공간은 약속다방이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활발하고 인기가 좋은 공간입니다. 이제 이 다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상주하는 인원이 한분 계세요. 저희 한 분이 계셔서 여기 들어오시면 늘 체험을 할수 있는 게 신청곡 체험과 그러니까 7080 신청곡 음악 체험 이제 신청곡을 신청곡 용지에 적어서 주시면 사연이랑 같이 적어서 주시면 저희 선생님이 그 음악을 찾아서 틀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는 컵 뒤에 보이면 외국인 서 있는데 뒤로 커피 머신이 있는데요. 여기 아래 사진에도 있고 커피 믹스 자판기인데 옛날에 다방에서는 그 둘둘둘 커피라고 해서 이게 둘둘둘이 알커피 설탕 프림 이렇게 해서 예, 두 스푼 두 스푼 두 스푼에서 둘둘둘 커피를 이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 커피이고 이제 동네가 다방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골은 가면은 뭐 둘, 셋, 하나 뭐 이렇게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약간 맞춤형 시스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둘둘 하나 이렇게 하면 둘둘 하나로 타주시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재미있게 보여주려고 여기에 이제 커피 체험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볼수 있게 거기에 이제 안내문이랑 같이 그런 걸 넣어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제 뮤직박스인데요. 여기는 음악다방이에요. 음악다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80년대 이전에 더 많이 인기가 있었지만 80년대까지는 좀 그래도 존재를 했던 곳인데 지금은 사라져서 어린이들이 볼수 없는 그런 공간이어서 저희가 음악다방으로 좀 설정을 했어요. 여기 뒤에 LP판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통해서 70년대, 80년대에 유행했던 유행곡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주 토요일이나 이곳에는 실제로 그 당시에 디제잉을 하셨던 분이 오셔서 디제잉을 해주시는 체험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언제든지 디제잉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고 굉장히 사연 같은 거잘 읽어주시거든요. 이렇게 사연이랑 예. 그래서 음악이랑 이런 거 찾아서 해주시니까 와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신청곡이랑 그러니까 신청 사연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좀그 주에 좀 추려가지고 이렇게 창문에 붙여놓는다. 뮤직박스 창문에 붙여놓으면 이제 다른 관람객들도 와서 보시고 그 다음에 와서 또 참여하시고 이렇게 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각 테이블에는 저희가 그 메뉴판이 이렇게 돌아가게 있는데요. 그 메뉴판에 보면은 좀 특이한 게뭐 도라지 위스키, 쌍화차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방이랑은 좀 메뉴가 다르다라는 거를 친구들이 좀볼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엔 없지만 그 당시에 좀 특이했던 게또 우리나라 다방에만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방 커피에 뜨겁게 달군 커피에 계란 노른자를 띄워서 모닝커피라고 하는 네. 계란이 들어간 커피를 계란커피를 또 개발을 해서 다방에서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방에서도 많이 있었던 게 이제 성냥인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다방이 금연 공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성냥도 있고 또 성냥으로 친구를 다방이 여기에도 이름이 약속다방이지만 다방이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좀 복합 문화 음악다방 복합 문화 공간 같은 곳이었거든요. 음악도 듣고 이제 친구들을 만나 기다리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이제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70년대 같은 경우에 이제 전화가 여기저기 뭐 공중전화 이런 게 많이 보급이 안돼 있을 때그 다방에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다방에도 그때 당시에 전화기를 좀 구해서 놨뒀는데 20원을 이렇게 딱 넣으면 그 이렇게 돌아가는 다이얼 전화기인데
동전을 넣는 전화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전화를 받고 그 옆에 항상 게시판이 있어서 게시판에 뭐 누구 약속 같은 거 적어놓으면 거기서 만나고 이런 게 있었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저 같이 좀 이 공간 안에서 공유할 수 있게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성냥탑을 쌓고 이런 게 있어서 항상 다방에 성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 담배 재떨이인데 그냥 재떨이가 아니고 운수가 나오는 재떨이에요. 12지가 들어있어서 거기에 동전을 넣으면 그날의 운수가 이렇게 나오는 운수 재떨이. 실제 예전에 다방에 있었던 저희 이제 유물로 등록되어 있는 게 있어서 예, 그거를 좀 재현을 해서 비슷한 걸 구해가지고 여기 전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방에 저희가 그 리플릿에도 다방학과 지금 실제로 여기 와서 디제잉을 해주시는 그 선생님이랑 그리고 다른 분 한 분, 그래서 두 분의 DJ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리플렛에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번 QR코드 찍어서 아주 짧지만 그때 당시에 그 분위기랑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들어보면 재미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홉 번째 공간은 스타 의상실인데요. 이제 80년대가 돼야지 이제 저희가 기성복이 좀 많아지고 그 전까지는 사실 기성복이 많지가 않아서 뭐 명동 의상실 이런 데에서 뭐 부티크 의상실에서는 뭐 고급 옷을 맞췄지만 집에서 있는 아까 뭐 간단한 나들이복 같은 원피스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동대문에서 원단을 띄어서 동네 의상실에서 간단하게 맞춰서 많이 입었다고 해요. 그런 의상실에 동네에 있는 의상실의 모습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의상실 지금 간판에 제가 이걸 적어놨는데 뭐 다른 공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간판에 상호명이랑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이라고 있는데 서울에 어떤 지역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여기는 이제 성북구 지역의 국번 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국번일 경우에는 이제 관람객들이 전화를 해볼 수가 있어서 예,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이 저희 박물관이랑 좀 가까운 인근 지역의 국번으로 저희가 이미 설정을 한 거고요. 상호명은 이제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이제 상호들과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인터뷰하거나 조사했던 곳에 오래 가게들을 운영하셨던 분들의 실제 상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려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타 의상실 같은 경우에는 체험 공간이랑 전시 공간이 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체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이랑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지금 이렇게 청청 패션을 이제 입어볼 수 있는 옷들이 있는 공간 이렇게 두 가지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시 공간에는 옷을 만드는 공간으로 이제 옷본이라든지 초크라든지 뭐 줄자라든지 이런 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이렇게 옷을 입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의상실 같은 경우에는 사진관이랑 바로 붙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의상실에서 옷을 입고 바로 사진관으로 넘어가서 사진을 찍고 다시 옷을 벗어서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공간이 사진관인데요. 옆에 보면 이제 뭐 기념사진, 증명사진, 사진이나 이런 문구들이 막 접혀 있거든요. 사진관에. 이 당시가 70년대, 80년대에는 이제 결혼식이나 돌, 뭐 회가 앞처럼 이렇게 특별한 날이 있으면 항상 기념사진을 사진관에서 많이 찍었어요. 지금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가 워낙 잘 나오니까 사진관에 많이 가질 않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인화를 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83년도에 이제 여권의 컬러 사진이 도입되면서 증명사진 같은 거를 찍으러 또 사진관에 많이 갔었거든요. 그런 증명사진, 그 다음에 사진 인화는 80년대에 이제 휴대용 필름 카메라가 막 보급되기 시작하거든요. 아까 막 보급이 되거든요. 이제 보급이 되니까 사람들이 찍고 그 필름 카메라를 인화를 하려고 이제 사진관을 또 많이 찾았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지금 비디오 촬영 또 뭔가 특별한 날이 있으면 사진관에서 홈비디오 촬영처럼 이렇게 뭐 결혼식 비디오 돌 회감용 비디오 이런 걸 촬영을 해서 그런 거를 다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비디오 민속박물관에서도 비디오 이제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럼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비디오들 여기서 찍었던 거를 많이 제보해 주시고 제공을 해 주셨었어요. 여기 이 공간에서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사진관 벽면에 실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들의 사진들이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밖에 지금 보시다시피 걸려 있는 뭐 결혼식 사진이라든지 돌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좀볼수 있고 그 디지털 패널을 통해서 더 다양한 사진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사진을 저희가 모을 수 있으면 그런 사진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 요소로서는 여기 이제 70년대에서 80년대가 흑백 사진에서 이제 컬러 사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영수증 사진기 체험이 있는데요. 이 영수증 사진기 같은 경우에 좀 흑백 사진의 느낌이 나는 사진이에요. 아주 또렷하진 않지만 이제 관람객들이 무료로 부담 없이 저희도 이제 예산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와서 자연스럽게 찍고 지금 옆에 있는 그 줄에 사진을 막 걸고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은 걸 여기다 두고 가시면 다른 분들도 이제 70년대, 80년대 의상실 옷 입고 또 다시 찍고 여기에다 두고 가시고 이렇게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뭐그 증명사진을 찍는 큰 사진기에서부터 조그마한 필름 카메라까지 저희가 안에 내부에서 필름이랑 같이 전시를 해서 관람객들이 관람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종합 전파사인데요. 전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년대에, 이렇게 70년대에서 80년대 넘어가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가정집에 가전제품들이 진짜 많이 보급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전파사가 동네마다 꼭 있었어요. 그래서 전파사가 진짜 많이 이렇게 퍼져나갔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전파사가 남아있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공간을 설정을 할 때, 어떤, 많이 나온 것들 중에 지금은 사라져가는 것들을 먼저 넣자라고 해서 이제 전파사를 넣게 되었는데 여기 전파사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막 인기 있게 많이 팔려 나갔던 가전제품들, 많이 수리했던 가전제품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제일 이제 80년대의 특징적이었던 뭐 칼라 텔레비전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전축 카세트, 뭐 전기밥솥 선풍기 이런 것들을 여기서 같이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내부를 보면 내부에서는 이제 그 각종 수리 도구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외부 쇼윈도 쪽에서 보시면 이제 이 칼라 TV 브라운관 TV에서 그 송출되는 영상들이 있는데요. 이제 영상은 70년대, 80년대 시대상을 보여주는 KTV 뉴스를 저희가 이제 틀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 전파사랑 관련된 각종 전자기기, 실제로 이 70년대, 80년대에 인기 있게 팔렸던 전자제품, 또 최초로 나왔던 전자제품들에 대한 광고를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랙티브로 이제 그 카메라랑 연결을 해서 브라운관 TV에 이제 가서 서 계시면 그 TV에 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관람객분들이 나오시면 이제 그 추억의 거리를 배경으로 자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그 동요와 같이 그런 인터랙티브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파사 옆에 이제 벽면 공간에 간이 공간으로 여기에는 이제 작은 담배 판매소를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는 그 당시에 좀 많이 팔렸던 뭐 은하수라든지 비둘기, 도라지, 청자 여러 가지 담배들의 종류랑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가격표를 저희가 붙여서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같이 관람하실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수탕 공간인데요. 장수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욕탕인데 저희가 이 목욕탕을 넣은 거에는 실제로 이 공간을 선정을 할때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공간이기도 했고 저희가 2019년도에 목욕탕 조사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박물관이다 보니 좀 조사한 근거나 아니면 자료들이 있는 공간을 좀 녹여서 전시를 구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목욕탕을 여기에 짓게 되었고요. 목욕탕의 좀 가장 특징적인 게 이때 당시에는 목욕탕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높은 굴뚝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높은 굴뚝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목욕탕 물을 뜨겁게 데워야 되는데 그걸 이제 70년대가 되면은 이제 벙커 시유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제 대기 오염이 있으니까 좀 높게 올려라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계속 높게 높게 올리다 보니까 굴뚝이 높게 올라갔어요. 근데 실제로는 저희는 좀 되게 낮게 되어 있어요. 한 6m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데 여기가 궁 아니다 보니까 이 굴뚝 현상 변경 받는 게 되게 어려웠었어요. 굴뚝 허가 받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대로 재현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 보면은 목욕을 들어가려고 하면 항상 입욕권을 구매를 하는데, 이제 입욕권 구매하는 데 앞에는 보면은 뭐 5세 이상 혼욕 금지, 뭐 우리는 100% 수돗물입니다, 뭐 이런 문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런 거 물어보셨어요. 아니 100% 수돗물인데 이걸 왜 여기 붙여놓으셨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온천물도 아닌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인터뷰에서 여쭤봤던 건그 당시에는 수돗물이 더 좋은 거였대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그러니까 뭐 검증되지 않은 지하수를 막 끌어다가 물을 섞기도 하고 막 이래서, 우리는 불순물 안 섞인 100% 수돗물 쓴다라는 게 약간 자부심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하면서 저도 이제 그런 몰랐던 이야기를 좀 듣게 됐었고, 공간이 작다 보니까 여기 문은 남탕 여탕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면 이제 공간은 하나거든요. 저희 고민했었어요. 아, 이거 남탕으로 들어가야 되나? 여탕으로 들어가야 되나? 문을 뭘로 해야 되나? 근데 의견이 그래도 여탕을 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남탕을 들고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의견과, 또 사실은 그 우리나라 목욕탕에 좀 남탕이 특징적인 것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탕보다, 그러니까 남탕에는 이발사가 항상 계셔서 머리를 잘라주는 이발사분도 계셨고, 구두 닦아주시는 분이 계셔서 구두 닦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낼 수 있는 게 남탕이어서 남탕 쪽으로 했습니다. 근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원래는 여기가 저희 예전에 이제 부총 야학이라고 해서 학교 공간인데, 그 공간 안에, 건물 안에 이걸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공간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발소는 저 앞에 이발소 공간이 있으니까, 실제로 이발소가 없지만 이발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제 여기 앞에 삼색등을 달아서 이발사가 있다라는 거 정도로 이제 구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두 닦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두 닦습니다. 이제 그때 표기법으로 구두 닦읍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두 닦기가 있었다라는 거를 저희가 구두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이제 목욕 가방들이 막 이렇게 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목욕을 달목욕이라고 해서 달로 끊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목욕, 달목욕 하시는 분들의 목욕 가방인데, 이것도 함부로 두면 안 된대요. 다 각자의 자리가 있어서. 예, 거기 선생님이 말씀, 이제 목욕탕 운영하시는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함부로 두면 안 되고, 자기, 목욕탕에도 텃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자기의 자리가 있어서, 서열과 자리가 있다, 이 말씀을 해 주셨고, 예. 가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사물함은, 이게 성북구 정림동에 있는 서림탕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실제로 기증을 해 주신 거예요. 좀 많이 허름하기는 한데, 그 당시에 진짜 70년대, 80년대에 사용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제 가지고 계시다가 저희한테 기증을 해주신 거고, 창고에 있었던 걸 저희한테 내어주셨어요. 지금은 없는, 이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다 이렇게 열쇠로 여는데, 키가 카드, 이렇게 포크같이 생긴 카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틱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키거든요. 정말 옛날 키. 그래서 그런 걸좀 체험할 수 있게 여기에다가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 공간에는 그냥 공간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 보고서가 나왔던 공간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 공간 안에서 조사 보고서를 읽어볼 수 있게 조사 보고서를 같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탕 안에 내부 전경인데요. 좀 우리나라 목욕탕의 특징적인 게 다른 데랑 다르게 바가지탕이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이제 보통 몸이 들어가가지고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불려서 목욕을 하는데, 저희는 이 바가지탕에 사람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막 물을 끼얹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되게 특징적인 우리나라의 목욕탕 모습이라고 해서 이제 이걸 살리려고 이렇게 넣어놨고, 그다음에 세신. 때밀이, 지금은 이제 정식 명칭은 목욕관리사라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전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시면 뭐그 당시에 사용했던, 사실 목욕탕에는 그 목욕용품들이라던가 뭐 오이비누, 뭐 다이알비누라든지 뭐 유니나 샴푸, 이런 그 당시에 유행했던 샴푸들, 이런 걸좀 같이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기 탈의실 쪽에 보면은 조그마한 간이 냉장고가 있는데, 그 냉장고에 보면 요플레랑 바나나 맛 우유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80년대에도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패키징 모습을 저희가 재현을 하려고, 그 계속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변해오거든요. 그래서 그 재현을 하려고 좀 모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먹는 게 그때도 있었구나, 이런 걸좀 어린이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게 해두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거리인데요. 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즐기면서 놀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만화방 앞에는 사방치기 그걸 두 개를 만들어서 여기서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했고, 학교 앞에는 오징어놀이를 그려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입구 들어가는 데 있는 버스 정류장은 이제 버스 정류장 안내 표지판이랑 그다음에 의자를 둬서 여기가 그 사람들 때 사진 포토 스팟이더라고요. 여기 앉아서 처음 들어갈 때 사진을 찍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의 뒷부분은 이제 저희가 건물의 뒷부분이지만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영화라든지 아니면 만화라든지 이런 포스터들을 부착을 하고 있고, 여기 사진을 넣지는 못했지만 각 공간에는 이제 뭐 70년대나 80년대에 정부에서 이렇게 슬로건 같이 내는 표어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 표어들이 공간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꾸러기 만화 만나분식 앞에서는 이제 사방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옆에 사이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어카 목마가 있습니다. 리어카 목마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된 공간에서 하셨던 건 아니고, 이 목마 아저씨가 돌아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오시면 아이들이 기다렸다가 동전 들고 가가지고 뭐 태워달라고 하면은 이제 태워주셨던 그런 놀이기구입니다. 이제 저희 거리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집 담장과 대문 문패입니다. 아무래도 집을 여기에 넣을 수 없다 보니 집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전시 해설을 할 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주거 공간으로서의 집 모습을 담장과 대문으로 좀 표현을 했고요. 이쪽에는 이제 문패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항상 집 앞에 문패가 달려 있어서 저희가 여기 문패를 달아놨어요. 제가 좀 재미 요소로. 저희 여기 문패에 보면은 저희 관장님 성함과 저희 거 과장님 성함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썼다가 예. 그랬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각 공간에서 사이사이 골목에서 보았을 때 실제로 이제 옛날 골목이 그랬듯이 골목 사이에서 본 뷰에서 집이 보인다던가 집 대문이 보인다던가 아니면 다른 가게가 보인다던가 이럴 수 있도록 전시를 좀 설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각 공간과 관련된 기념품을 저희가 좀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 일반 관람객에게 배포를 다 하진 못했는데 뭐 저희가 세시 행사라던가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던가 이럴 때 이벤트성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장수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떼수건이랑 그 장수탕 목욕수건을 좀 만들었고요. 이 목욕수건 같은 경우에 진짜 옛날 수건처럼 좀 수가 얇고 후두루덜거리는 그런 수건이고요. 그다음에 다방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70년대, 80년대 다방들이 다방 홍보를 위해서 항상 그 작은 성냥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모습을 좀 기억을 살려서 저희도 작은 성냥갑을 만들었습니다. 이 약속다방 로고를 저희가 디자인을 한 거라서 그 디자인을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밀크글라스. 그때 당시에 그 레트로 밀크글라스랑 그다음에 그 풍년상의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년상의가 방앗간인데 이 참기름은 서울시 오래가게라고 해서 여기 저희 안국동 쪽에 가면은 그 대구 참기름집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서울시 오래가게로 선정된 가게인데 그 가게와 같이 협업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추억의 거리 그 장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슈퍼에서 장을 볼 때 원래는 사이즈가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큰데 이제 이거는 간이로 조그맣게 이런 장바구니를 사용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좀 작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종합 선물 세트, 원래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 느낌처럼 좀 넓고 좀 납작하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다 넣다 보니 형태는 조금 더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저 종합 선물 세트 가방 안에 넣어서 이제 이 종합 선물 세트 상자를 만들어서 기념품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기념품을 행사에서 나눠주기도 하고 이제 뭐 VIP라던가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이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기도 하는 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상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사실은 아마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이렇게 외모 이렇게 겉으로 보고 봤을 때는 연세가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조금 더 많거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사실은 그때의 추억이나 기억을 다시 회상하시는 게 훨씬 더 이 전시를 보시는데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그냥
뭐, 아, 그랬어라고 하고 가실 수도 있지만 그 기억 자체를 저희한테 좀 공유를 주시면 그게 또 저희한테 되게 큰 자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또 다, 그럼 저희가 또 다른 관람객들이랑도 또 같이 공유를 하고 해서 이 전시의 내용들이 좀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저희와 같이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